여기 핸드폰이 있네요. 잠깐 줘 보세요. 얘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살아 있다. 아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얘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뭐예요? 이 핸드폰이 에너지가 전기라는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살았다와 죽었다의 차이는 뭐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가? 그 에너지를 막 실망하면 동력이죠. 동력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지. 동력이 끊기면 어떻게 돼? 공장 스탑이요. 죽어버려.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동력 없는 공장 있으나 많아요. 그 죽었어. 예. 네. 전기 없는, 에너지 없는 핸드폰 있으나 많아요. 이거 괜히 귀찮게 가지고 댕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예. 네. 자, 는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우리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뭐예요, 그게?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배웠잖아요. 생기. 자, 이 생기가 갑자기 막혀버려.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네? 생기가 꽉 막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기절. 기가 끊겨. 기절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유전자가 작동 중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버려요. 어?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가지고 기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절이라 그러면 잠시 동안 까무러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나 대만에 가서 기절, 그러면 뜻이 달라요. 무슨 뜻이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기절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상이 기사상입니다. 아,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기, 에너지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발전된 우수한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를 생기라고 그런다. 그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 선, 미. 그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핸드폰이 살았냐 죽었냐는 이 핸드폰 속에 그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우리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생기가 딱 끊어지면 기절합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절합니까?
어떤 경우 기절? 여러분 중에 기절 해보신 분 있죠? 네. 자,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 그게 생기가 돼요. 생기가 나는 거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진실을 안다. 아, 어떤 것의 아름다움을 안다. 고마움을 안다. 이게 진선미로부터 우리가 받는 생기,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그런 에너지, 생기가 점점 공급이 안 되고 부족해지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원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기가 막혀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 기가 막히면 죽는다는 거 우리 안다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또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절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진선미의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알면 내가 생기를 받는데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배신했어. 기가 막혀 안 막혀? 거짓말했어. 내가 가장 믿었던 남편이 알고 보니까 꽃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지 마요. 기절해야 해. 기절해요. 손가락 하나 안 돼도 말 한마디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 그 부정적인 뜻이 들어와서 나를 팍 공격을 하면 나는 이렇게 돼버려. 간단해요. 사람 죽고 사는 거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 진선미의 뜻을 계속 그쪽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치유에, 투병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기를 뭐라 부르냐 하면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명.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뉴 스타트는 생명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를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생명이 뭔 줄 모르고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이지요? 여기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는데? 생명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의 본질은 어떤, 뭐다?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가르쳐 줬는데도 또 속아버려. 물은 생명이다. 물이 에너지요? 물이 뭐 진선미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요? 핸드폰 물 속에 넣으면 살아나는 물. 물은 물이지, 물이 생명이 아니에요.
자, 산소가 생명이지요?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뭐, 우리가 그동안 하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없으면 죽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으면 죽는 거. 그러나, 생명의 진짜 정의는 뭐게?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주면 사는 것이 생명이야. 거꾸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이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핸드폰이 죽었을 때 전기 에너지 주면 사는 거. 그래서 그게 생명이야. 전기 에너지. 공기, 산소, 물, 이런 거는 다 물질이죠. 에너지가 아니잖아. 그 얘들은 물, 죽은 사람, 그런 뭐, 공동묘지 같이 다 파가지고 물 부어주면 다 일어나게. 생명이란 것은 위대한 영적,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생명에 대하여 확실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생명 얘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강의를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에너지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생명력이라 그래요. 생명력. 혹은 뭐예요? 생기. 이 생명력, 이 생기 또는 무슨 력이라 부를까? 뭐예요, 이거? 예? 네? 정신력. 자,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생명력의 본질은 진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은 결국 뭐다? 생명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생명은 어떻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죽었을 때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명이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생명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이 생명만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면 죽어가든 꺼졌던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망가졌던 유전자들이 회복되니까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바로 생명이 필요해.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생명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돼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가요. 결국은 이상구 박사는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예요? 핸드폰도 꺼졌다가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듯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시라고. 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좀 정신이 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런 엉터리 없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 책 많아요. 근데 이 성경책은 그런 거짓말이 없어. 성경책은 열어보면, 죽은 사람 살린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중에 성경을 믿는다, 나는 교회 댕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도 그 성경책을 믿는다 하면서 죽은 사람 안 살아난대. 그럼 그 성경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지금.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알고, 예. 네. 예. 네. 안 믿으면서도 뭐예요? 믿는다 그러고. 예. 네. 믿는다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뭐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지식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통 정리가 딱 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이 강의는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으로부터 정리하는 교통정리.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진리 체계를 세워드린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는, 아이, 뭐, 만사가 귀찮고, 아이고, 아이, 골치야, 이래요. 근데 딱 깨달음이 딱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맞았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뭐가 결정이 돼요? 방향이 딱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것이 투병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저 무슨 소리 하는지 참. 제 강의는요. 여러분이 똑똑하신 분들이 여러분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들어보시면 매 시간마다 다른 얘기하는 그 태도요. 매 시간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일관성이 돼버려요. 일관성. 한 주로 쫙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강의처럼 뭘 보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느 줄을 따라가는 그 일관성 있는 그 줄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언제, 어디서나 입만 벌려도 그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왜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왜 그래요? 다른 책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책에 써놓으면 그 책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경책에 그 죽은 사람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도 그것도 그걸 또 거짓말이라 안 하고 그러면서도 또 죽은 사람 살아나냐 그러면 안 살아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어. 성경은 왜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냐 하면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네. 놀랍죠? 왜? 왜 생명책이라고 불려요? 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부족한적 사랑이에요. 아. 요즘 그냥 그 전지전능 하신 분이 계시다면 김정은이 저거 딱 스위치를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야지.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바로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이제 네. 진동이 와요, 진동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람은 살아나기 힘들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뭐예요? 쉬워요. 아, 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자, 그럼 이제 사람은 좀 힘드니까 좀 놔놓고, 여러분, 금붕어. 금붕어, 죽은 금붕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네? 없어요. 네. 아, 냉동. 네. 자, 금붕어를 얽혀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냉동 금붕어 이렇게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붕어 꽝꽝 얼었다가 녹히면 살아나. 그 금붕어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생물학 중에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 생물학자들이 이 생명체가 일단 죽었다 그러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붕어가 꽝꽝 얼었다가 녹으면 언제 죽었냐는 듯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생물학자들이 야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뭐예요? 아니구나. 왜 금붕어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가? 자, 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 답을 모릅니다. 사실 그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아시잖아, 그렇죠? 이어령 씨. 이어령 씨가 한 2년 전에 책을 썼는데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맨 첫 장에 죽은 금붕어 살아나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분이 그 옛날 1950년대에 이제 취직해서 월급쟁이로서 생활하시면서 아주 그 가난하게 살면서 그 사골새 방 단칸방에 그 당시에 여러분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에 너무 추워서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강도 얼어내러 얼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때 각박해서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그래가지고 어항을 하나 준비하고 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우다가 겨울이 와가지고 어느 겨울 밤 금붕어 꽝꽝 얼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참 안 됐고, 그래서 그걸 묻어줘야 되는데 이게 녹아야지. 안 그러면 뭐예요? 금붕어를 깨고 또 얼음 깨고 이러다 보면 또 금붕어가 산산 조각이 찢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녹으면 그때 꺼내서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늦게 부부가 퇴근을 해서 새방으로 와 보니까 금붕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때부터 이어령 씨는 생명이란 게 이게 뭐냐? 네, 생명이란 게 뭐냐?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이만큼 들었을 때 생명이 뭡니까? 물으면 답이 뭐예요? 다 해드렸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칠판에 답이 있잖아. 왜 그래요? 예.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몰라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 혼 나가면 죽는다. 근데 그 혼이란 게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혼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혼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냉동생물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동물들을 얽혔다가 녹여봤어요. 살아나는 것 많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큰 생선들도 살아나. 예를 들어서 연어 이런 거. 작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여기 이쯤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손을 번쩍 들어.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붕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 지난 후에 이제 붕어 뭐 탕을 손님도 많이 온다 그러고 저 자기 붕어 잡은 거 자랑도 할 겸 해서 이제 붕어를 녹여가지고 붕어탕을 만들라고 매운탕을 만들라고 그래서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20마리를 이제 녹인다고 집어넣어놓고 이제 한 2시간 후에 다 녹았는가 와서 보니까 20마리가 전부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20마리가 다 사니까 도저히 매운탕을 못 하겠더라. 뭔가 이거는 매운탕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고 뭐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살았으니 이게 뭔가 어떤 숭고한 어떤 뭐예요? 어떤 그 자기가 모르는 분야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초자연적 맞아요. 이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웃집에 다 나눠줬대. 자기는 못 먹겠더래. 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은 잘 알아요. 이 냉동생물학을 깊이 연구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그 펜실베이니아 주에 가면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그 의과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건 간 이식 수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생물학이에요. 그래서 KBS 촬영팀하고 가서 그걸 다 찍었습니다. 개를 얽혀요, 개. 큰, 저만 셰퍼드, 큰 개. 그걸 꽝꽝 얽혀요. 꽝꽝 얽히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허벅지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만큼 꽝꽝 얼어. 그래가지고 녹여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니까 녹더라고요. 그 녹는데 아 자식이 눈을 떠서 어떻게 눈 떴어? 그럼 살아나세요, 완전히. 그때부터 저도, 죽는다는 게 뭘까. 그때는 제가 생명이라는 걸 몰랐을 때, 지금은 생명이 뭐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로만 지금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죠?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그 동부 지방에 산에서 사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숲개구리라고 불러요. 그 wood frog
습개구리라고 불려요. 이 개구리들은 산에서 살면서, 겨울 되면 산이 춥잖아요. 온도. 그러면 눈이 와서 이게 영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 겨울이 와서 얼어버리면 걔네들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쩌다가 그 얼은 개구리가 있는데 분명히 얼어 죽은 거야. 그래서 어저께 저 개구리가 얼어 죽었구나 하다가 3일 후에 날이 따뜻해졌는데 그 개구리가 얼어 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TV 방송국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한 거야. 제보를 했더니 다 무시해버려. 무슨 무식한 지역 주민들이 뭘 모르고 이게. 그래서 뭐 와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귀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시 얽혀가지고 먹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여기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얽힐 겁니다. 저 냉장고에 넣는데 냉장고 온도는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 다음날 밤새도록 얽혔다가 그 다음날 돌아와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안 뛴다는 걸 확인했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혈압도 없고 뇌파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딱딱 소리가 나죠. 그렇죠?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하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녹여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고속 촬영을 했습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두 시간 후에 comes back to life. 아 눈 떴어요. 눈 떠.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Immortality might be ours. Stretching.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왜?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모세혈관들이 다 다쳐요. Stretching 해야 돼요. 자, 이래서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 죽음이란 게 뭐냐? 해서 자,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뭐예요? 다 대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 놓고도 자,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 강의 한 대로 대답하세요. 생명 에너지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안 받는 상태가 죽은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못 받으니까 죽은 거야.
그러다가 생명을, 이 생명 에너지를 다시 받게 되면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어른 개구리들은 왜 죽었어요? 개구리, 어른 개구리들 왜 죽었어요? 어려서 죽었다 그러지 마라. 제가 답부터 얘기해 드렸잖아. 즉, 생명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왜 죽었냐 그러면 얼어서 죽고 왜 살았냐 그러면 녹아서 살았다. 그거는 뭘 모르는 얘기예요.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는 얘기야. 그러면 자. 다시 여러분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특히 내가 병이 들어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생명이 있구나. 나는 생명을 받으면 나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얼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얼어서 죽은 게 아니고 생오든 주어지든 생명이 막혔다 할 겁니다. 생명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자, 핸드폰이 왜 죽었어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 그럼 어떻게 살려요, 이 핸드폰? 예, 네, 다시 연결해주면 돼. 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이 죽은 핸드폰이 산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 이 개구리한테 안 들어왔게? 얼어서 안 들어온 거요. 네. 얼어서 안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실험실에 이 개구리를 가져와서, 어른 개구리, 죽은 개구리, 생명이 안 들어오는 개구리를 녹여보니까, 살아나요. 왜 살아나? 생명이 들어오니까. 왜 생명이 들어와? 녹으니까. 아, 생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여건이 필요하구나. 온도라는 여건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생명이 들어와도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안 들어와. 그러면 죽어. 그러고 있다가 온도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러면 생명이 있다가, 아, 이제 온도가 올라갔구나. 내가 들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얼어서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받으려면 생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뭐를 구비해야 돼? 여건을 구비해야 돼. 환경이야, 그게. 여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어떤 여건이 갖춰졌냐에 따라서 생명이 가장 좋은 여건에서 여러분은 가장 생명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네. 그래서 그 여건 중에 이런 외부적 여건이 있고
내면적 여건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여러분 술 때려 먹고 삼겹살 때려 먹는데 생명이 잘 생명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살라고 그래도 죽는 음식만 막 먹어대. 그러면 생명은 불쌍하지만 어떻게 해요? 참 힘들어.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자, 채식 건강식에다가 현미밥에다가 아 생명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여건이 좋아지네. 그럼 내가 뭐예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게 뉴스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서는 생명은 안 들어와요. 생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여건들이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캬, 이 긍정적인 생각,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을 작동시키는 참 좋은 여건이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그 생명은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자, 이 정도 해놓고. 그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도 요즘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의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학은 왜 살아나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은 사람한테 주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책은 뭐밖에 없는데?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도 안 살아난다는데 어떡하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김정은이 몸에도 암세포 생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에게 암에 안 걸리는 거 보면 참 생명이 암세포 생길 때마다 김정은이 T세포를 동원해가지고 암세포 쥐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죠. 왜 그래요?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처럼 그런 골치 아픈 놈은 빨리 좀 이런 생각을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 그러나 생명 쪽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가 이상구보다 더 불쌍해. 이상구는 이미 생명을 알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치고 예. 그래서 도저히 병원에서 나을 수 없는 이런 병. 아까 우리 예? 우리 예. 신미순 씨 예? 신미정 아 신미정 임파암이에요 임파암. 임파암. 임파암에다가 궤양성 대장염에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자궁 무릎에다가 이건 뭐 그래서
그 치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뭐를 받으며? 생명을 받으니까. 아까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요. 저는 그분 얘기할 때만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뉴 스타트 안 했으면 남편 되게 힘들었겠다. 얼마나 따졌겠어요? 여보, 아마 남편 죽어 나설 거예요. 아마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나서 남편도 이제 뭐요? 병도 낫고 이제 긍정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의학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뭐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의학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 소생 현상이랄 거예요.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그래요. 자동 소생 현상. 그 자동 소생 현상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을 알기 쉽게 표현한 또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사로란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생명을 보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때 나사로가 뭐예요? 나와.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의학이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지는 아직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지 알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문 닫고 병원에서 전부 뭐 해야 돼? 이상구 박사 강의 틀어놔야 돼. 그리고 병원에서 다 뉴스타트야. 왜? 생명만 들어가면 병나니까. 네? 그 지금 몰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 냉동생물학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꽤 자주 큰 대학병. 서울대학병원, 뭐 연세대학병원 이런 병원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응급실 이런 병원에서 분명히 죽었어. 살리려고 애써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분명히 앰뷸런스로 도착을 했는데 내려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다 진단해보고 사망 원인이 뭔 것 같다 해서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부로 이 사람은 사망하였음을 확인함. 의사가 사인. 그 의사 사인이 안 나가면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의사가 사망 확인. 그래서 분명히 대학병원 교수 이런 의사들이 와서 사인을 했는데. 3시간, 4시간 후에 본이 살아났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응급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보고해라. 그래서 지금 다 그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금 한 4년 전까지 그 모은 게 186건인가나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전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 염이라는 걸 합시다. 염.
여러분 염하는 거 봤어요? 예. 무지막지합니다. 그렇죠? 예. 저거를 왜 해야 되나? 저거를 왜 해야 되나? 죽은 사람 그냥 좀 가만 놔두지. 다 틀어막고 막 다 묶고 막. 요즘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도 가끔씩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살아나게 하려고. 여러분 장례식 치르고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네. 그리고 요즘 무슨 말이 있어요? 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비는 무슨 뭐예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읽어댕기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그런데 네. 영어권에서는 이 좀비란 말을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몰라 그런 게 있는지. 왜 모를까? 염했으니까. 염했으니까 좀비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생명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무조건 죽여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37살 난 젊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이란에서 체포돼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왔어요. 분명히 죽었어. 사형이 성공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사형 완료. 환자 죽었어. 죽은지 안 죽은지 보려면, 자. 맥박 없고, 그렇죠? 혈압제도 혈압 안 되죠. 심장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네. 그 다음에 뭐 보면 제로, 뭘 보면 확실해져. 눈을 까봅니다. 까보면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다가 밝은 전기불 착 비치면 살아 있는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오므려집니다 이렇게. 그 안 오므려지면 그 죽어. 그래서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망과정. 그래서 그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데 24시간 후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음 날 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그 사람은 냉동칸에 얽혀놨어요. 근데 가족들이 서류를 잘못해 와가지고 또 가서 시청에 가고 뭐 동사무소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류를 구비해 오는 바람에 냉동칸에서 꺼내 놨던 시신이 뭐예요? 이제 녹았어. 그래서 이제 서류 다 접수 끝나고 이제 시신 집에 가져가려고 이제 와서 이제 그 비닐 백에 들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란 법무부에서는 다시 죽여야 된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렇죠?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 같다. 그리고 사형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사형 완료야.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 한 번도 없는데.
또 왜 사형시켜야 돼? 그래서 사형 찬성파 반대파니 갈려가지고요. 온 나라가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뉴스로 아주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신문에서 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형 안 하기로.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자, 이제 이쯤 제가 이제 열심히 생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죠? 아, 생명이란 게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래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아, 죽어도 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요. 죽으면 죽자 말자 냉동시켜요. 그래서 한 30년, 50년, 심지어 100년간 얽혀놨다가 50년 후에 의학이 발전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때가 되면 녹여가지고 고쳐달라. 왜 녹이면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 보장할 수 없어요? 왜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산다라고 100% 보장 못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그거 하는 회사들이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아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아리조나 주라고. 거기 이제 사막지도가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주예요.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됐죠. 돈 많은 노인들이 그거 얽히는데 4억 던데요, 4억. 근데 그 만약 50년 후에 살아나도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50년 후에 눈 떠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골치 아프잖아요. 자, 이때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진짜 잘 들었냐, 못 들었냐를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살아있죠? 자,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사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없을 때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썩어요. 그렇죠? 사람도 죽었다 하면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냉동시켜 놓으면 안 썩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살아있으면 안 썩어요. 그렇죠? 왜 안 썩냐? 살아있으면 이 썩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이 대기 중에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에도 많고 이 환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안 썩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켜요. 그럼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활발하게 못하면 안 썩어요.
근데 사람이 탁 죽으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생산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바꿔져 버리니까. 그래서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면 썩어요.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안 썩어요.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자, 살았다, 손들. 틀려도 괜찮아.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뭐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야, 살았다. 살았다가 압도적이에요. 그 이 손 드신 분들은 방금 제가 해드린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썩는다. 그래서 이제 손 든 사람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보사 그래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요. 생명이 있다면 안 썩죠. 냉장고는 오면 썩지만 잘 안 썩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온도가 너무 차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 살아있어서 안 썩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계란이 살아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응. 그러나 계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계란이 안 썩게 될 때는 언제 안 썩어요? 자, 계란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다. 왜? 생명이 들어오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생명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 왜 썩냐? 그러면 더워서요. 뭐 그러지 말고. 더우면 더 쉽게 썩죠. 생명이 안 들어와서 썩어요. 자, 계란이 25도에서 썩어 안 썩어요? 썩습니다. 냉장고 바깥에 있으면 뭐 쉽게 썩어요. 자, 30도, 25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썩어요. 왜?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빨리 번식하니까. 34도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후닥닥 썩어. 36도 썩어 안 썩어? 34도보다 훨씬 더 빨리 썩어. 37도 금방 썩어요. 38도 금방 썩을 것 같죠? 썩어야 돼. 안 썩어요. 38도 되면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네? 군지릉군지릉 하지 말고. 38도가 되면 안 썩는 이유는 간단해.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썩는다 그래야지. 여러분. 네.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열을 내, 이상구 박사처럼 강의를 똑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안 통한다고. 여러분의 이 개념이 잘 안 바뀌어요. 크,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다. 생명. 네. 그거 진선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이 순간에 생명을 왕창 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이따의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8도. 38도씨가 되면, 짜잔! 하고 뭐가 온다고? 생명이 와요. 짜잔! 하고 생명이 와요. 그러면 38도에서는 반드시 썩어야 될 것이 안 썩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세상에. 이 기적이요, 안 기적이요? 이 기적이요, 38도에서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켜. 이 기적이야. 38도에서 여러분. 네.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왜? 생명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21일째가 되면 삐약 한다고, 삐약. 계란이 깨지면서 기적이 일어나. 계란이 세상의 병아리가 되는 생명은 이런 인간이 도무지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고 그래도 생명만 들어오면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 생명에 의존하는 의학이야. 가장 정직한 의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 수 있다! 예. 아, 이거 좀 약해. 진짜. 생명이 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자, 생명이 있다! 해보세요. 있다! 화이팅! 우리는 치유된다! 화이팅! 아,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없다면 이것도 사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걱정!